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역세권이고요, 구조통 건물입니다. 현재 시세는 19억에서 20억 선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입니다. 자 일단 우수한 생활환경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먼저 입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요즘 새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강동구.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요즘 또이 새로 재건축 단지들이 뭐그 아파트 금액이 많이 또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동구도 예전에는 조금 뭐 천호동에서 좀 벗어나서 멀리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강남 접근성이 매우 뭐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큼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하실 때뭐 이런 강남 접근성이 가까운 곳, 호재가 있는 곳, 또 하나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은 곳, 뭐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자리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상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입지를 보시면 일단 암사역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암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천호동 역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도 손쉽게 환승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지 철이 이제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선까지 저 강건로로 또또 또 하나의 그 선이 어안저 지하철이 또 연장선이 또 있고요 또 5호선 같은 경우도 하남 하남 쪽으로 계속 이렇게 넓게 길게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 교통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뭐 어,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곳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이나 다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지금 이제 새로이 바꾸는, 바뀌는 시기인 곳, 그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네, 새롭게 계속해서 좀 변모하고 있고 직주 근접을 뛰고 있는 암사동을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주변의 호재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곳에는 일단은 이제 뭐 천호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호동 같은 경우가 이제 천호동 뉴타운 사업이 지금 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조금 이제 빠른 곳은 이제 지금 막 이제 어그 이주 이전에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일구역 2구역3구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길동 쪽까지도 이렇게 넓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 천호동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다 뭐 상권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암사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이 개발되면 암사동도 같이 수혜를 보고 반사익을 보,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강동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또 있잖아요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곳도 있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뭐저 업무 단지나 뭐 엔진,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나 또 고덕 비즈밸리가 또 이제 착공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도 뭐 문화유통 상업존이나 또 아니면 비즈니스 R&D 지식산업존 또 호텔 컨벤션센터 위락시설존 그린존 이렇게 이렇게 뭐그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어 넓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강동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 벌써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연계된 그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곳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이것뿐 아니라 또 바로 하남 쪽으로 가면 또 업무단지가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지금 어뭐 교산신도시도 인근에 오니까 일자리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좋아지고 또 업무단지 계속 크게 어 개발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뭐 교통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아 그렇죠. 이제 교통이 또첫 번째죠. 이 교통에 딱 교통 따라서 뭐 도로 따라 교통 따라 직가가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고 또직 직결화 되잖아요. 이제 그 동안은 이렇게. 뭐 기다렸다 타고 그랬는데 또지켜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더 더더욱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3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금 5금, 오금에서 한남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쪽 강동구를 거쳐서 다 가는 전철이 이 강동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게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2020년 또 이제 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또 9호선 연장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4단계는 이제 예, 예타가 통과돼 있고요. 그래서 이곳도 이제 구호선도 이제 강동구를 통과해서 하남쪽으로 어, 이렇게 구호선이 이, 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황금 라인이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다방면으로 동서남북 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그동안은 조금 이 별내 쪽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8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뭐, 별내 쪽에, 어, 그 직장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뭐, 10분 내로,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는 곳은 그 1인 가구나, 뭐, 이 신혼부부나 이런 곳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 이런 통건물 같은 경우는 뭐 1.5룸이나 2룸, 1.5룸도 뭐 스튜디오 식으로 좀예좀좀 좀 넓게 나왔어요. 한 15평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나오는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 1.5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어이 와서 보시고 통건물이 요즘은 그 디자이너들이 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통 건물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이통 건물은 조금 디자인을 해서 지은 약간 젊은 신세대들이 좀 미래 지향적으로 지은 그런 좀통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 좀 암사동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암사동이요? 강동구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길동하고 둔천동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길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암서동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암서동 같은 경우는 에 한강권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한강권. 과거 3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 30년의 주택 시장의 가격대를 봤을 때 비한강권과 한강권의 가격 차이가 6배가 이상이 나는 곳이 바로 한강권과 비한강권입니다. 그러기에 암사동은 아직은 한강권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임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은 뭐 단순 베드타운이라고할수 있는 강동구 지역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고덕밸리라든지뭐 그리고 뭐 저쪽 미사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강동의 업무타운도 상당히 질비하고 있는데 그런 어 일자리타운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일단은 자급자적 도시로서 어 한당에 좀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강동구 일대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소식도 있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 자체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점을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알차게 또 특징을 좀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보죠. 저희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저 깔끔하게 대출 없이 뭐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그 대, 그 전세금이 다, 전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한 지은 지 2년 됐는데요. 시, 2017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전세가 다 맞춰져 있어서 대출 하나도 없이 요새 대출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려도 아니 하시려고 하, 하여도 좀 힘든 분들이 어, 이런, 이런 건물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대출 없이 뭐 3억 원, 3억대로 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진이나 뭐 자세한 정보가 안 나와 있지만 뭐 대지도 한 55평 이상 넓고요. 또 건물도 뭐 지하도 있고 아니야 지하가 아니라 1층 필로티 요새 1대1 주차가 다 가능합니다. 예전하고 틀려서. 새로운, 새로 지은 건물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뭐 복층 구조로 뭐 4층이나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투룸이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뭐 사인 가족도 충분히 어, 사용, 어, 뭐 이용을 할수 있겠고요. 뭐 주변에 뭐 어, 생활 인프라나 학교나 모든 게잘 갖춰진 그 암사동의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쪽은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차 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 수요가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하철역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어뭐 요즘 또 많이 걷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 그다음에 내부 뭐 얼마나 뭐잘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요즘. 서, 젊은이들이 이런 쪽은 많이, 원룸, 투룸은 많이 이렇게 임차를 원하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내부 인테리어도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지었다는 거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건물 상태 파악을 하시면, 뭐, 어, 요즘은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자재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재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튼튼한 자재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곧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